한 15년 아, 그래. 그러면 15년 묵은 먼지야. 15년 묵은 먼지. 사실 그 청소 이렇게 집을 해주는 프로그램에서 한 네. 4년 전쯤에 네. 청소를 한번 하셨었죠. 그렇죠. 네.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이후에 그대로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 이후 저 방은 그대로고 네, 이제 네, 네. 그 이후에 또 한 번 또 요 거실 부분 한번 했었거든요. 아, 그, 아 저희가 해드려도 네. 걱정인데. 저는 정말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김도균 형님 정말 좋아하고 우리나라 3대 기타리스트 3대. 그럼요 또 순수한 매력 있으시고 한데 진짜 궁금한 게요 TV 위에 요게 TV 위에 요게 우와 철처럼 쌓여 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최악이 최악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다녀본 이래로 이 정도의 먼지는 없었어요 이것도 보이시잖아요 형님 키가 크시니까. 근데 평소에는 일단 그쪽을 별로 안 보는 시야가. 아, 일부러 시선을 안 두시는구나. 아니 형님 키면은 구태여가 아니라 여기서도 보이거든요, 그냥. 여기서도 보이거든요, 그냥. 아니,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. 이런 분들은 볼 때만 보세요.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먼지들이 아주 잘 침전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쌓여있는 먼지이기 때문에 웬만큼 환기를 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안 흩어지는 먼지예요. 위협적으로 좀 생각이 안 되는 먼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친화적인 먼지로 지금 이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죠. 이건 안 되지, 이런 건.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. 평소에 움직이는 그 반경 안에서는 뭐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, 그러니까. 벌써 마음이 일단 그거는 좀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.